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오던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오던 미국 증시가 이날은 한 차례 쉬어간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이 시장 참가자들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되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즉 CPI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이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다소 차익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공급망 이슈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모았었던 이 생산자 물가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우려를 아주 키우는 요인은 아니었었고요. 다만 이번 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매도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지분 매각을 시사하게 되자 이게 펀더멘털 이슈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장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테슬라는 장중한 때 약 11%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엇갈리게 되는 그런 움직임도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호실적을 발표했던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40% 급등하기도 했고요. 예상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 페이팔의 경우에는 약 10%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3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분위기 전체리는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서머타임이 해지되면서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에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저랑 함께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어떠한 커다란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간 쉼없이 달려왔던 만큼 고점에서 매도하려는 물량이 조금 오늘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몇몇 종목에 있어서 그 매도세가 더욱더 강하게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를 매도할까 말까 찬반 투표를 올렸었죠. 여전히 찬성 의견이 58%를 가리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피해를 입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시다시피 12%의 급락세로 전개가 되고 있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강하게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하방 압력을 피해가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는 페이팔도 봐야겠습니다. 역시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종목 내에서 가장 부진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페이팔은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11로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지만 매출이 다소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4분기 가이던스의 경우에는 EPS와 매출 모두 월가 예상치보다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역시나 주가 크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보시다시피 10.6%가량의 급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페이팔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중요한 물가지표 가운데 하나인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0.6% 상승을 가리켰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전달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야겠고요. 관련해서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여부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료들에 따라서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가장 선방했던 섹터는 바로 유틸리티 섹터가 되겠습니다. 0.6%가량의 플러스권에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부동산과 자재 섹터 역시도 0.2% 소폭의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소비재와 금융 각각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 테슬라와 페이팔의 하락분으로 인해서 1%대의 커다란 낙폭을 기록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점검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장 마감됩니다. 마감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11월 9일 화요일 미국장 거래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 전거래일 4,700포인트를 돌파한 채 거래를 마쳤었는데 0.4% 하락하면서 오늘은 4,600포인트
81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다우지수는 0.4% 하락 36,20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6% 가까이 하락하면서 16,000포인트 선이 붕괴된 채 오늘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종목별 흐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 섹터 내에서 제가 조금 아까 페이팔의 급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페이팔 이외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비자와 웰스파고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대형 은행주들 일제의 급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은행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하루였다라고 이해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자 섹터 내에서도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급락세 12% 눈에 상당히 띄는 하루고요. 반면 아마존은 2.5% 강한 반등을 시도해줬고요. 그리고 각종 주택 건설업체들도 오늘 강한 상승분을 시연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슬라의 하락분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비자 섹터 역시 오늘 1%대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 가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오늘 비교적 강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항공과 헬스케어, 에너지라는 부문을 나누어서 3개 공개기업으로 분사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해줬습니다. 각 사업 부문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소식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장 2.6%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로빈후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700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가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소식이 되겠죠. 오늘 장 3.4%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로블럭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리포트를 전해준 이후 오늘 급등세로 전개가 됐습니다. 비록 13센트의 주당 순 손실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킹 건수가 28%나 급증하면서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인상적인 실적 결과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무려 42%의 폭등세가 기록이 되고요.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는 더 리얼리얼까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각종 럭셔리 의류 그리고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호실적에 따라서 오늘 움직여줬던 또 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상보다는 적은 주당 순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보다는 BTIG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이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18.6% 상승으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되겠고요. 이 시각 가격 움직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한 때에는 68,000달러 선을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상승분을 다시 반납을 좀 해가면서 그래도 1.7%의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는 6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다가 현재는 조금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3거래일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이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공급은 타이트하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럴당 84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를 선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나도 관심 있어. 과연 누가 무엇에 관심 있을까 싶은데 일단 팀쿡 얼굴은 보이고요. 뭐에 관심 있다는 것일까요? 팀쿡 애플 CEO가 암호화폐 자기도 관심이 있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갖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팀쿡 CEO가 이렇게 나도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안 이 for a while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리서치도 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부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발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애플이 뭐 당분간 이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이거나 회사 돈을 이용해서 투자 목적으로 뭐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또 애플이 지금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실행할 만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다 뉴스를 보니까 팀쿡도 일부 암호화폐를 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그 애플 CEO도 갖고 있는 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었거든요. 최근 시장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이런 뭐 이 주요 인물의 발언이 전해졌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은 또 어땠냐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물 ETF가 출시한 이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불타올랐었죠. 네네. 그러다가 잠시 좀 소강 상태를 보였었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좀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이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날 또 흥미로운 관련한 분석이 또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이 보도에 따르면요. CF 벤치마크라는 금융 데이터 회사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호주가 암호화폐 ETF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주목을 했는데 호주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연금의 그 시장을 갖고 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2.3조 달러 규모의 그 연금 자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현물,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ETF가 허용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 같은 뭐 퇴직연금 이런 것이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미국은 아니지만은 호주에서 먼저 암호화폐 현물 ETF가 이제 허용이 되고 향후 몇 달 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이 매매가 또 활발해질 수가 있는 거라서 계속 이 암호화폐 시장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공개하면 이렇습니다. 참 별로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내부자 매도라고 하면서 이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얼굴이 나오는데 자, 어떤 일이 있을까? 내부자 매수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시장에 좋은 신호로 해석을 하고 반대로 내부자 매도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통상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이날 장중한 때 뭐 12%, 마감도 12%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윗에다가 주식 10%를 팔아야 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이후 2거래일 연속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하락세가 이어진 겁니다. 월요일에 5% 그리고 화요일에 12%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거고요. 테슬라가 하루에 12% 급락을 한 거는 올 들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 가장 안 좋은 하루 수익률을 보인 것이죠. 자,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는 올해 들어 거의 40% 이상 상승한 상태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주가가 높은 상태니까 많이 오르긴 한 겁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생산도 못할 때 도대체 이 반도체를 어디서 구했는지 엄청난 생산량을 테슬라가 보여줬죠. 그러니까 마진도 계산시켰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엄청난 능력이 증명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정도의 하락은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걱정되는 게 바로 이 내부자 매도입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게 10월 말이었었는데 이 10월 28일 이후에 그 현직 이사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지분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까지 세금 내야 된다면서 지분 매각을 시사하게 되니까 테슬라의 펀더멘털에는 어떤 영향도 없고 또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오히려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머스크는 월급과 보너스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 CEO죠. 받는 거라는 거는 이제 주식과 옵션 이런 것들입니다. 분명 머스크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또 최근에는 텍사스로 이사도 했었기 때문에 아이도 다섯 명 있죠. 분명히 들어갈 돈은 많은데 월급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메꾸고 있을까? 대부분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CNBC의 과거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9,200만 주가량의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식 매도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혹시라도 팀장님 우리가 이 외에 모르고 있는 악재가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가 좀 어떤 식으로 우리는 좀 해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내부자 주식 매도가 시장에서 좀 악재로 해석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경영진들이나 내부자들이 사업의 앞날을 좋게 보지 않는다. 주가가 그렇죠.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이익을 실현한다.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제 뭐 경영진이나 내부자들도 통상적으로 뭐 지분을 좀 조정을 하고 이런 이 과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대해석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월가에서는 꾸준하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한 다른 악재가 있을까? 이날 이제 10월에 중국산 차 판매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국에서 만든 이 차를 얼마나 팔았냐 그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달 대비 3% 줄어들어서 5만 4천여 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MOM 기준으로는 줄기는 했지만은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견고한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은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스크 CEO가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날이었나요? 웨드부시 같은 IB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머스크가 자신의 지분 한 10% 정도를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21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테슬라 시총 지금 뭐 1.2조 달러 정도 넘어가는 상황이죠. 네. 대입을 하면은 2%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희석 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머스크가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분을 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은 예전부터 많이 좀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뭐 테슬라 주식 괜찮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갈라서는 게 이득이다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게 들릴 그러니까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GE가 이날 회사를 세 개로 쪼갠다라고 네네.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때 뭐 7% 급등하는 구간도 있었고 시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즉 갈라서는 게 이득이다라고 좀 느낀 듯한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GE가 항공기 엔진과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의 세 개 기업으로 갈라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초에 헬스케어 사업부를 별개의 회사로 떼어내고 그리고 24년 초에는 에너지 역시도 좀 분사를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GE는 이제 항공 부문에만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그 부문에만 집중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GE는 참고적으로 무려 1892년에 토마스 에디슨 등이 창립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무리하게 뭐 사업도 확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인 좀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09년 이후를 좀 집계를 해봤을 때 연평균 주가가 2%씩 떨어졌기 때문에 S&P 500 지수 9%씩 상승한 것에 비해서도 주가가 굉장히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불과 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너럴 일렉트릭의 뭐 가전을 갖고 있는 네. 집은 굉장히 부자로 인식될 만큼 좋은 제품들을 만들었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뭐 이미 가전은
애전역에 좀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뭐 제그 엣지 회장의 네네. 뭐 경영론 이런 책이 한때 굉장히 좀 유행을 또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되자 구조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차원인 것으로 보이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결국 이 세 개의 회사로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분할 계획을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약 한 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주가가 한 7% 장주 최고점 기준으로는 급등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헬스케어 부문을 이번에 떼어놓는데 이게 뭐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은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부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부를 좀 떼어내는 것이 아쉽다. 왜냐면은 여기가 그나마 좀 성장성이 남아있던 부분이기 네. 때문이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S&P 글로벌 레이팅스에서는 G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헬스케어 사업부를 이 분사할 시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좀 약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 엔진 부문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많은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전력 부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턴어라운드 모드에 좀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더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러면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한다. 실제적인 이익은 좀 두고 봐야 한다라는 또 분석을 S&P 측에서는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제목부터가 40% 급등이고요. 로블록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로블록스가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시간을 거래해서부터 사실 그 주가 반응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자, 이 로블록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으로도 유명하고 또 초등학생들의 왕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로블록스가 실적 발표와 함께 하루 만에 주가가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 9월에 마감된 3분기 실적보다는 10월 초, 10월 한 달간의 결과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환호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월은 전통적으로 부진한 달인데 10월 성적표가 좀 좋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건데요. 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결과부터 한번 볼 텐데 10월은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환호를 했다는 겁니다. 로블록스는 지난 10월 평균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나 급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블록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지난 10월 말에 한 4일 동안 로블록스 서버가 다운돼 갖고 아예 로블록스 게임을 이용을 못 했었거든요. 자, 사용 못 하는 날이 4일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4%나 증가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것이죠. 만약에 4일 동안 이 서버가 다운만 안 됐으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스티펠에서는 역사적으로 부진한 10월 성적표가 이렇다는 것은 4분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3분기 실적도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로블록스의 매출, 부킹스라고 이제 항목이 있는데 자, 이게 6억 3,7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로블록스는 이 부킹스라는 항목이 있는 이유가 이 로벅스를 사야지 이제 로벅스를 사서 로벅스를 통해서 아이템을 구매해야지 매출이 되는데 이 로벅스를 얼마나 샀느냐를 보는 게 바로 이 부킹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벅스를 만약에 뭐 우리가 10만 원을 충전해 놓는다고 해서 1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다 안 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매출로 바로 잡을 수는 없고 이 부킹스라는 항목으로 잡게 되는데 자, 이 부킹스가 28% 증가했기 때문에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돈을 꽤 많이 썼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또 지난 3분기에는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4,730만 명을 기록해서 작년에 비해서 31% 늘었을 뿐만 아니라 2분기에 비해서도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당연히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우려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학교를 가서도 친구들과 만나서 로블록스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로블록스는 주술 서한을 통해서 팬데믹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도 로블록스는 유저의 삶의 중요한 일부라는 점이 분명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로블록스 실적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로블록스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아까 화면으로도 나왔지만은 이익이 미스가 났죠. 네. 근데
부킹스라는 지표가 좋았던 점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뭐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킹스 항목이 가장 좀 핵심 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컨텐츠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좋았고 그리고 뭐 일활성 이용자 수 역시도 3분기에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에서 좀 미스가 났지만은 세부 지표, 특히 이제 핵심 지표가 좋았던 점에 시장이 좀 환호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또 트렌드가 괜찮았다는 점. 예전에 뭐 페이팔의 실적을 저희가 확인을 할 때도 네. 원래 뭐 3분기, 그때 뭐 팬데믹과 비교를 했을 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분기 실적은 원래 좋았고, 근데 추가로 발표한 현 뭐 달이나 아니면 저번 달 이런 실적에 굉장히 시장이 환호했던 맞아요, 경험도 있었거든요. 네. 그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IB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 부킹스 지표가 큰 폭으로 이제 비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저 성장세라든지 그리고 유저들의 참여도도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즉 이 기업이 이 돈을 버는데 수익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10월의 트렌드가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10월의 트렌드가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10월의 DAU 수치나 아니면은 그 소비자들의 지출 추이가 나왔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학기가 9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을 학기가 9월에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근데 예, 그러면 이제 10월에는 당연히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가니까 로블록스를 이용 많이 안 할 것 같았지만 10월에 오히려 이용을 많이 했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도 네. 좀 우려하고 있던 부분을 좀 긁어줬을 경우에 뭐 이런 헤드라인 미스도 좀 무시를 하고 굉장히 또 환호하는 반응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블록스 주가가 꽤 오랫동안 굉장히 횡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응집됐던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